코로나로 올 추석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아 아쉬웠는데 이 안타까움을 매해 겪는 이산가족은 이 섭섭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영상 편지를 남기기 시작했고 벌써 1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느새 쌓인 편지는 2만여 편이 됐습니다. 내년 추석에는 이 편지가 북한 가족에 닿을 수 있을까요? 차정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85살 남시우 할아버지는 명절 때면 6.25 당시 헤어진 형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. 충북 음성에서 북한군에 끌려간 형이 국력 땅에 살아있겠거니 6년 전 영상 편지도 썼지만 언제 전달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. 두 형제가 이제 그걸 국을 얻어먹고 이제 추석을 끝내고서는 도로 이제 황성리 집을 찾으러 찾아오는데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. 이제 살아있으면 기억 다 날 거예요. 정부는 2005년부터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담은 영상편지 2만 3천 편을 제작했습니다.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16년째 북한에 한 건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남북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영상편지 교환에 합의하면서 사업이 재개되는 듯 했습니다. 하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영상편지는 휴전선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일방적 퍼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령이 되신 분들 화상통화 혹은 영상편지 전달과 같은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.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추석을 계기로 화상상봉이라도 시작돼야 한다고 했지만 올해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. 부디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서 열심히 형제들 동족을 찾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. TV조선 차정승입니다.